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물은 정말 H2O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금속, 플라스틱 등의 물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과연 우리가 보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이 물질들의 이면에 더 깊은 실체가 숨어 있을까요? 왜 이런 의문을 갖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안을 들여다보면 기묘한 미시세계가 펼쳐집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원자를 축구장 크기라고 가정했을 때 원자핵은 축구장 중앙에 놓인 콩알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어딘가에는 크기가 없거나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매우 작은 크기의 전자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원자의 대부분이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꽉 찬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원자의 대부분이 비어 있지만 그곳에는 전자기력과 같은 기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체를 만질 때 느끼는 딱딱함은 원자 사이의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전자기력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원자 내부에 전자가 한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는 원자 내부의 확률적인 공간에 모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확률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전자 구름입니다. 여러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원자 핵 주변의 전자 구름들은 마치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서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원자 핵 주변의 전자와 다른 원자의 원자 핵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또한 작용하므로 이 힘의 균형으로 인해 원자는 서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원자 내부는 텅 비어 있으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물체는 견고하고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 놀랍도록 텅 비어 있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직관과는 상반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원자 내부에는 더 많은 기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원자 핵은 특정한 조건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열이 됩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쿼크는 전자 등을 통칭하는 렙톤과 함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런 미시세계의 작은 입자들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19세기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파동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전자처럼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건 역시 우리의 직관과는 상반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미시세계의 기묘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시세계 입자들은 불확정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현실세계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 밖에도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된 상태가 유지되어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양자얽힘, 담을 넘을 에너지가 없음에도 담을 통과하는 양자 터널링,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 중첩 등 원자 내부의 세계는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현상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미시세계에서는 새로운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에서 견고하고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는 물체들이 사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그 내부에 끝없이 기묘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물질의 본질에는 이처럼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이상의 복잡한 실체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편의 꿈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딱딱한 컵을 집어들고 팔을 꼬집으며 아픔을 느끼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이게 어째서 꿈이라는 거야 라고 소리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꿈속에서 또렷하던 기억이 꿈을 깨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말입니다.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제와 환상의 경계가 더 모호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물질은 겨우 4%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질은 정말 존재할까요? 의자를 들면 이렇게 무거운데 과연 물질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주 공간은 힉스라는 입자들이 꿀처럼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힉스장이라고 하는데 입자들이 이 힉스장을 통과하면 마치 꿀 속을 움직이는 것처럼 저항을 받습니다. 이 저항이 바로 입자의 질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힉스 입자는 우리가 아는 물질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입자가 없다면 세상 모든 물질이 무게 없는 입자들로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힉스 입자는 2012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실험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은 모든 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과연 우리가 아는 그대로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의 몸이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의식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에 와서는 뇌와 물질의 관계, 즉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과학계의 큰 쟁점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뇌 속 신경계의 물리화학적 과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비물질적인 정신작용의 결과인지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만약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 신경회로의 결과라면 충분히 복잡한 컴퓨터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물질의 본질이 에너지라면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사실 과학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방정식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정식에 따르면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고도로 응축된 에너지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은 우리 감각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인식될 뿐 실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불교의 연기설이 이러한 관점을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연기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정된 세상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입니다. 양자정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모든 입자들은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물리적 현상들은 이 정보의 처리와 흐름의 결과입니다. 두뇌의 신경세포처럼 우주도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정보를 처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에게 의식이 있듯이 우주에도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의 현실이 매우 발달된 문명이 만든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 포함하는 초월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우리 인식의 한계 내에서 상상해보는 세상의 본질일 뿐 실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잡성과 신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질의 본질이 에너지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물질과 의식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설명이 아닌 계속해서 탐구해야 할 열린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참여자이자 관찰자로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이로워하며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